네, 안녕하세요. 10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떠셨나요?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시험 어떠냐고, 어땠냐고. 근데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시험이 붙기에는 좀 어려웠다. 합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계산식이 많아서 아마 시간들이 없으셔서 실력으로는 충분히 풀수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림축산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네. 요거는 이렇게 쓰셔야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많이 봤죠.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 우리 모의 예상 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이할 때 기출 5회 변형해서 우리는 이렇게 괄호 넣기를 했는데 그 밑에 식이 있어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들 맞추셨을 것 같아서.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네 가지 위험 관리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을 쓰시오. 그랬어요. 책하고는 이게 달라졌죠. 순서가 달라져서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손실 횟수가 많고, 손실 규모도 크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실 횟수는 작아요. 근데 규모가 커요. 이럴 경우에는 위험을 전가하죠. 어디에다 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전가합니다. 또 손실 횟수가 많지만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아, 규모가 작고 손실 횟수가 많으면 우리는 손실을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손실 횟수도 적고 손실 규모도 작다. 그러면 위험을 보유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여기저기서 문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이런 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달의 비가림 시설은 가입 면적이, 비가림 시설은 전부 다 200제곱미터, 200까지만 쓰셔야 돼요. 예, 미만인 참달의 비가림 시설. 그리고 여기 이거 생각나세요? 밀, 보리, 귀리는 친구다. 그래서 문제를 내면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요 모의고사 문제는 보리로 냈죠? 그래서 밀, 보리, 귀리 친구예요.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인수 제한 목적물이다. 이렇게. 콩, 출연율이 몇 퍼센트예요? 네, 90%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낼때 기출 6회에서 뭐라고 냈냐면 출연율이 90%인 품목 5가지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뭐 있었어요? 콩, 감자, 옥수수. 예. 네. 감자 종류 봄, 가을, 고랭지 전부 다 90%고, 옥수수도 90%고, 사료용 옥수수도 90%였어요. 그래서 여기 90% 미만인 농지. 그리고 아, 메밀이 나왔네요. 우리 시험 문제 모의고사에서는 나중에 언제까지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는 9월 15일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이후에 파종하면 안 됩니다.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그리고 자두는 가입하는 해에 나무 수령이 몇 년? 6년. 혹시 제가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요점 정리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요점 정리에 굉장히 힘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령, 나이, 수령, 과수에 수령하고 또 적과전에 대한 문제를 요점을 엄청 많이 정리해 놨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보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4번입니다. 사실 올해 가축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어요. 가축은 쉽게 나왔어요. 물론 뭐 답을 못 쓰면 어려웠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가축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뭐 젖소의 뭐 가격, 뭐 얼마 보험금 얼마 지급해야 되나 이런 거 어려웠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축 문제 나왔는데 어디서 본 듯한 문제죠. 근데 또이본 듯한 문제인데 많이 혼돈하셨을 것 같다. 어떻게 이 여기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부상, 이거 제가 긴급도축 사유 하면서 한번 짚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탈모. 여기 사지골절이죠. 근데 얘가 젖소 같기도 하고, 예, 한우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불임이라는 거또소 중에 종모는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한우, 젖소, 유구는 어때요? 보상하는 손해이죠. 보상하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는 아니야. 그럼 긴급도축이 들어가는, 이 긴급도축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종모, 소, 또 소, 그냥 소, 종모 따로 빼져 있죠. 예. 특별약관에 사슴, 양, 자동 부과되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 말이 있었네요, 말. 네, 여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서 이걸까 저걸까 답을 막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상, 그 다음에 난산, 우리 부상, 난산, 산용마비 이렇게 했는데, 부상, 산용마비, 난산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 나왔네요. 네, 난산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 가입일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다 똑같죠. 1개월 이내에 질병 관련 사고는 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재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괄호 넣기 문제가 나왔는데, 요 문제 아무래도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 비교적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어렵게 공부들 하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 역선택과 도덕적 회의에서 모의고사 4번 문제, 사회 문제에서 1번 문제로 역선택과 도덕적 회의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거 보신 분들은 1번하고 2번, 3번 잘 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제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보를 다 줘야 되는데 숨기고, 예, 숨길 수 있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예, 정보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면, 계약 체결 전에, 전이면 역선택이죠. 전에, 우리 그 전이면 역선택이고, 후면, 계약 체결 후면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다 맞추셨나요? 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애매모호한, 그렇지만 그래도 다 쓰실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험이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시험 장소에 가보면 그렇지 않죠. 네.
6번 문제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보험료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보험료 구하는 문제치고는 굉장히 6번 문제는 좀 쉽게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보장 수준을 우리는 다 외웠잖아요. 근데 보장 수준을 다 줬어요. 이런 거다 줬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1번이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는 문제고, 2번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리고 3번이 착과 감소 보험금의 계상식과 값을 쓰시오 했습니다. 예, 과실손해 보장인데, 5종 한정특약 미가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종합가입을 했네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3번 문제에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쓸 때, 이게 중요합니다. 예, 순보험료율이 10%이고요. 평년 착과량이 15,000kg입니다. 그리고 가입 일자가 2월 7일이고, 가입 주수가 300주 가입했네요. 평균 과중이 160g. 이럴 때 시험 문제 풀 때는 16kg 이렇게 또 고쳐 놓는 것도 예, 좋습니다. 가입 가격 1,200원이고요. 보통 약관 영업률 11% 나왔는데 여기 순 보험료율이 10% 그리고 또 부가 보험료가 순 보험료의 10% 그러니까 두개 합쳐서 11% 되죠. 그래서 부가 보험료하고 순 보험료율이 이렇게 되어 있다. 왜 이게 여기 이거 왜 쓰냐면 정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죠? 정부 보험료는 다른 거는 다 50%씩 주는데 예. 누구? 아니, 저가전하고 벼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주죠. 순 보험료의 일정 비율, 뭐에 따른, 자기 부담금에 따른 일정 비율과 여기에다가 부가보험료 100%를 정부 보험료로 지원받게 되죠. 그리고 보장 수준은 여기 보니까 지자체 보험 지원 비율이 30% 있네요. 순보험료의 30%. 부가보험료는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보장 수준은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 이거 뭐 50%인지 70%인지 착과 감소 보험금 계산할 때 보장 수준 얘기하고요. 자기 부담 비율 가입 가능한 최소 수준입니다.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 20% 있네요. 과수원 할증률 없네요. 없네요. 그러면 보험료를 구할 때 우리가 보험료를 구할 때 생각나시나요?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요, 2손, 3방 이렇게 했잖아요. 4특.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서 5종 한정특약 미가입하니까 얘는 없어지네요. 없어지네요. 특약 가입 안 했어요. 여기에 과수원 할인 할증률 없음. 그러면 얘도 1-0이니까 뭐예요? 그냥 1이잖아요. 1. 1. 곱하기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방제시설 할인율 20% 있네요. 1-0.2. 요율은 여기 있네요. 뭐예요? 10%니까 순보험료를 구할 때는 0.1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순보험료가 나오면 거기에 10%를 부가보험료로 책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보험 가입금액 구하면 되겠네요. 네. 보험 가입금액 구하면 되고요. 그럼 또뭐 구해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조건. 아까 조건 두개 있었죠. 이 보장 수준하고 자기 부담 비율 이두 가지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요두 가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근데 이거 그냥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구할 수 없죠.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밑에 내려가서 봐야죠, 뭐. 조사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자기 부담 비율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90, 뭐, 여기가 보장 수준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여기서부터 10%잖아요. 15%, 20%, 30%, 그리고 40%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인지 15%인지 최저 수준이니까 만약에 하면 20%인지 요거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인 조건은 3년 연속 보험 가입한 과수원으로 여기 보니까 4년은 가입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4년은 가입했나 봐요. 아, 여기도 가입했네요.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3년 연속 가입 과수원으로 예, 3년 연속 가입 가수원으로 보험금이 순 보험료의 100% 미만일 때 10%입니다. 그럼 시험 보러 가셔서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식을 여기다 막 쓰시면 안 되고 식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빈칸이 없어서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여기 요세 개가 어떻게 와야 돼요? 분모에 와야 되죠. 1575 더하기 1755 더하기 1620. 이렇게 더하고 요세 개를 더해야 되겠네요. 그쵸? 3년간 받은 거니까 3000 더하기 1800 더하기 1500. 아유, 근데 이거는 하지 마. 왜 하지 마? 벌써 봐도 100%가 넘어가잖아요. 아, 10%는 아니구나. 그러면 최근 2년 거를 한번 봐볼까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죠. 그러면 요게 아니고 요거 두 개. 1755 더하기 1620 하고 1800 더하기 15 1500.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요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0.9777, 막 이렇게 나와요. 그쵸? 봐도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 아, 그러면 15%이구나. 하나 구해놨어요. 자기 부담 비율은 1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구하고 갈까요? 뭐 구하고 갈까요? 보장 수준. 보장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 수준은 최근 3년 연속 가입 과수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 적과 전에 받은 이 보험금이 얘보다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죠. 그래서 아, 계산을 해 보니까 분모가 3000 더하기 1800. 여기 밑에가 15 75 더하기 1755 더하기 1620.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오냐면, 0.9696 나오네요. 아, 그럼 얘는 착과 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은 70%이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구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하고, 또이 보장 수준하고 두 가지 아까 최소 한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자기 부담금이 85%잖아요. 그럼 정부 비율은 얼마예요? 보조율은 정부 지원 비율은 38%입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우리 한번 칠판으로 넘어가서 아까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요 2손 3방 4트인데 여기 없고 여기 없었죠. 여기만 1-0.2 있었고 요율은 0.1, 10% 있었잖아요. 그래서
0.1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 다 구했는데 뭘 못 구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착과량, 아니 평년 착과량을 전부 다 가입하죠. 적과전은 뭐 다른 거는 50%에서 100% 이러는데 적과전은 전부 다 가입을 합니다. 친절하게 문제에 보면 평년 착과량이 가입 수확량 15,000km를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면 15,000kg에 15,000kg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1,200원이라고요. 그쵸? 1,200원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예, 요거 1,800만원 나오네요. 1,8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1,800만원의 보험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대로 갖다 넣어 볼게요. 1,800만원 곱하기 0.1 곱하기 뭐예요? 1-0.2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하니까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면 144만원이 나옵니다. 144만원 이렇게 해도 될까요? 144만원? 144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순보험료. 그러면 부가보험료는 아까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요? 10%요. 이거 다 지워볼까요?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 그러니까 144만원. 이거 0으로 다 쓰셔도 되고, 저는 시험 볼 때 이렇게 만원을 만원이라고 썼는데 다 맞게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곱하기 0.1, 그러면 14만 4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정부 보조 보험료는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정부는 얼마를 내요? 144만원에 곱하기 0.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38% 더하기 14만 4천원. 계산하면 얼마냐면 69만 1,200원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2번 문제였잖아요. 계약자는 얼마를 내면 돼요? 순보험료 144만원에서 정부 지원율 빼고 0.38 빼고 그리고 지자체 지원율이 30%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0.3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46만 8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험료하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했고요. 세 번째 문제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가 후 착과 수 37,500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5종 한정 특약 미가입했으니까 종합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보상하죠. 재해 내용이 냉해하고 호우 피해가 있었네요. 그러면 자연재해가 있네요.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를 전부 다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 450kg 있어요. 이게 1과목 문제여서 이렇게 미보상 감수량 그냥 450kg 줬고 저가 후 착과수 37,500개 줬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보상 감수량은 있지만 미보상 비율은 없죠. 그냥 미보상 감수량을 줬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부담 감수량하고 15,000kg 있으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식은 착과 감소 보험금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창, 미, 자, 가, 보. 가격은 1200원 줬고요. 아까 우리 보장 수준 몇 퍼센트 나왔어요? 70% 나왔습니다. 그럼 0.7 나왔네요.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를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과 후 착과수가 벌써 나왔어요.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가 몇 개냐면 37,500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적과 후 착과 양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양으로. 적과 후 착과량. 양으로 바꾸면 이거 곱하기 0. 얼마요? 얘가 몇 킬? 0.16. 0.16. 그러면 0.16 하면 6,000kg이 나오네요. 자연재해로 종합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과 후 착과량을 빼면 되죠. 그래서 15,000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6,000을 빼면 9,000kg이 착과 감소량이구나. 미보상 감수량은 얼마예요? 여기서 줬죠, 벌써. 450kg 줬고요. 여기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하려고 해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적과 후 착과량 더하기 착과 감소량 이렇게 쓰려니까 착과 감소량의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기 부담 비율 구했잖아요. 몇 퍼센트 구했어요? 0.15. 15% 구했죠. 15%. 그러면 적과 후 착과량 얼마죠? 6,000. 착과 감소량 9,000. 이게 원래는 그냥 이런 상황이면 그냥 기준 착과량, 이게 기준 착과량이잖아요. 기준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과 같을 수 있지만, 같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오종 한정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과 후 착과량, 착과 감소량을 더해서 미보상 비율, 이 기준 착과량을 만들고, 미보상 비율이 아니고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2250kg. 이게 기준 착과량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 넣으면 되네요. 착과 감소량은 우리 구했잖아요. 9,000에 미보상 감수량 450에 자기 부담 감수량은 2250 곱하기 가입 가격 1,200원 곱하기 0.7 70%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529만 2천원. 92,000원. 여기 원. 이렇게 딱 써야 되죠. 끝까지. 단위 꼭 쓰시는 거, 연습하실 때도 우리 단위 꼭 썼잖아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은 지금 뭐 이렇게 말이 많지만 일단은 문제 뭐 이게 중복 채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뭐. 근데 문제가 잘못돼서도 문제는 풀수 있거든요. 예, 문제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문제에 오류가 났을 수는 있죠. 근데 이대로, 이 문제 이대로 문제를 그냥 푸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마늘 분목입니다. 마늘 품목에, 올해 재파종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사실은 재파종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문제 조건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율은 소수점 둘째 짜리 미만 절사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재파종 보험금을 설명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파종 보험금을 구하는 거 함정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계속 공부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도종에 가입한 마늘은 어떻게 해요? 25% 재파종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조기 파종 특약 가입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지형이에요. 석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사를 짓는데 의성품종 마늘이라 그랬으니까 한지형이니까 일단 조기파종 특약은 아니다. 조기파종 특약 아니고 10월 5일 농지 5,000제곱미터에 파종을 했어요. 보험 가입금액 이렇고 평년 수확량 만 킬로그램이고 최저 가입 부담 비율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는데 농사를 짓던 중에 2023년 10월 20일에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체 면적이 아까 5,000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만 5천 주가 생겼네요. 그러면 얘는 7만 5천 주. 그러면 1m에 얼마예요? 15주. 그러면 10아르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15,000주. 10아르에 15,000주밖에 안 돼서 3만 주 미만이므로 조기 파종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10월 31일 날 16만 주를 재파종했대요. 예, 재파종해서 이제 재파종 했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쓰라고 했네요. 여기에 앞서서 제가, 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인수 제한 목적물을 제외하고, 마늘, 품종의 품목의 인수 제한 인수 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했어요. 그래서 난지형의 경우 남도 및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는 의성 품종, 홍상 품종이 아닌 마늘은 인수 제한입니다.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가 어떻다고요? 인수 제한 품목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문제에서 10월 5일에 파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수 제한에 걸리죠. 근데 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보통은 인수를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보험의 해지, 무효, 계약 해지, 무효, 또 효력 상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뭐 보험 계약자가 고의든 뭐 잘못 책임이 있는 사유, 책임이 없는 사유. 이거 뭐 그냥 계약을 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보통 현장에서는 계약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약 변경 뭐 아까 10%그 농사를 지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10% 이내면 뭐 주수가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 변경한다.
농작물, 뭐 고추, 예를 들면 고추의 면적이 원래 면적보다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변경하죠. 그런 경우에 계약이 만약에 했는데, 얼마 이상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안 되면 계약 취소되거든요. 계약이 무효화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얼마예요? 0원입니다. 0원입니다. 계약이 무효니까 0원이 되겠죠. 왜 0원이냐면, 왜 0원이에요? 10월 5일 파종으로, 10월 5일 파종으로, 5일 파종으로 인수 제한에 걸리죠.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되고, 예. 누군가의 책임에 따라서 전액을 환급하던,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하던, 아니면 뭐 일부러 속였으면 끝까지 속였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된다거나, 효력상실은 돈을 안 냈을 때 효력상실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10월 5일 파종에서 인수 제한 품목이므로 0원입니다라고 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계산 과정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1번, 2번을 물음으로 이렇게 나눠서 놓은 거는 혹시 재파종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낸게 아니었을까? 15일인데 일자 하나, 여기 이렇게 15일인데 일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의 제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시험에 가서 거기에서 이의 제기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인수 계약을 했으니까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답을 쓰시면 제가 어떤 게 이게 정답인데,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정답에 재파종 보험금으로 또 쓰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중복 처리가 된다면, 만약에 정답이 중복 처리가 된다면 재파종 보험금으로 답을 쓰시고, 보상하는 제로 10아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파종한 경우 단 1회 지급해서 요렇게 그걸 1번에 쓰시고, 이게 중복 처리가 된다고 해서 다 맞게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또 쓰셨어야 되니까. 그리고 재파종 보험금은 표준 출연 피해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이거 계산을 해보셨나요? 예, 혹시 몰라서 제가 답을 그냥 두개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답이 아니죠. 정답, 답으로, 이것도 답으로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준 출연 피해율. 피해율은 아까 3만 주 분의 3만 주에서 아까 보니까 계산했죠. 우리 15,000주라고. 1제곱미터당 아까 거기 보시면 75,000주가 5,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예요? 15주. 그래서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죠. 10아르 이렇게 15,000주 이렇게. 그래서 여기 15,000주 썼어요.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냐면 0.5가 나오네요. 50%입니다. 그럼 재파종 보험금은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이 1,500만 원. 여기에다가 35%를 곱하고, 그리고 표준 출연 피해율 50%를 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262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잘못되었다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제기는 예,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날짜, 주수 이거 다 시험 모의고사 때 우리 다 같이 막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식 밀도가 3만 주, 10아르당 미만인 농지. 마늘 파종 후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액상 멀칭 또는 무멀칭 농지. 코끼리 마늘, 주화재배 마늘. 단 주화재배의 경우 2년차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시설재배 농지나 자가채종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번에, 보리 품목인데요. 사실 이게 평년수확량 문제가 우리가 모의고사 10회를 하면서 평년수확량이 10번 나왔어요. 10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쉽게 나온 문제, 아주 기본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15점짜리로 나왔고요. 그 중에 평년수확량을 10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평년수확량 여기 같이 풀어볼까요? 평년수확량 생각나시죠? 평년수확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입을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번 했죠. 그럼 여기 5 들어가잖아요. 0이죠. 없어지네요. 없어지네요. 네, 이렇게. 그럼 그래도 ABC는 구해야 되니까 A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넓은 데다가 써볼까요? 예. 과거 평균 수확량은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서 아이고 잠깐. 과거 평균 수확량은 여기 둘 중에 큰 값에 1.1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은 4,500하고 5,000 중에 큰 값. 5,000 곱하기 1.1. 다 무사고여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5,000하고 5,500이니까 5,500에 곱하기 1.1. 6,800, 6,300. 그럼 여기 1.1 하면 되겠네요. 또 여기는 1.1. 평년수확량이 다더 컸네요. 1.1.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서 예,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했더니 A 값은 5,500 더하기 요거 5,500에 1.1은 6,050 더하기 7,480 더하기 6,000이 아니고, 6,000이 아니고, 네. 7,150 더하기 6,820 나누기 5 하면 계산했더니 6,600kg입니다. B 값은? 이거 전부 다, 그냥 더해주면 되죠. 4,500, 5,000, 6,300, 6,000, 5,700을 더해서 나누기 5를 했더니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5,500이 나옵니다. C 값은 6,100 나왔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인데 이거는 안 해도 되니까 0이 됐잖아요, 아까. A가
6600 더하기 없네요. 곱하기 B가 5500. 5500분의 6100.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요. 7320kg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점검해 줘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요 평균 수확량, 표준 수확량의 6100의 130%는 몇이냐면 7930kg인데 7930kg보다 넘치면 안 되죠. 아, 그러면 7320kg이군요. 네. 그러면 1번의 평균 수확량은 7320kg이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평년 수확량을 활용해가지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식과 값을 쓰세요 했는데 아우 정말 친절하죠. 뭐가 친절해요? 1,000원 단위 미만 절사까지 쓰여 있어요. 이거 1,000원 단위 미만이에요. 1,000원 단위 절사 했는데 이거 1,000원 단위 쓰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평년 수확량이 아까 7,320이었잖아요. 최소 가입이니까 몇 퍼센트? 50%.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이 1번 푸는 것 같네요. 요 2번 푸는 겁니다. 가입 수확량은 7320 곱하기 50% 0.5 최소니까 3660kg입니다. 평년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은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3660 곱하기 가입 가격이 2000원이죠. 2000. 그랬더니 73,732만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와, 문제 9번은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시험, 제 모의고사 문제 똑같이 내가지고.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냈는데,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문제가 기출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유형으로 많이 나왔고 그 중에 기출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혹시 내년에 공부하시게 된다면 아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공부하시게 된다면 일단 기출은 다 외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했잖아요. 많이 풀어보세요 했는데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문제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고요. 우리가 이 기준 가격 구하는 거 연습했잖아요. 콩으로도 하고 예, 캠벌얼리로 한 게 아니고 저 거봉으로 했죠. 예, 그래서 캠벌얼리 농업수익 감소 보장 포도 품목에 관한 내용이고요. 피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 미만 절사네요. 그럼 셋째 자리부터 그냥 안 하는 거 없애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절사하고 품종은 캠벌얼리고 예, 만 킬로그램이 평년 수확량인데 가입 수확량이 6천 킬로그램이에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여기에서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입 일자는 뭐 이렇게 됐고 가입 주수는 300주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입니다. 농업수익 보장 감소니까, 아니,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이니까 20%일 거고요. 조사 일자는 뭐 6월 12일 날 있었는데, 냉해 피해가 있네요. 수확량이 6,500kg이고요. 미보상 감수량이 200kg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그리고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가격하고요. 수확기 가격에
뭐가 같아요? 농가 수취 비율을 적용, 같은 농가 수취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준가격 산출 시 보험 가입 직전 5년을 적용하래요. 언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농가 수취 비율 먼저 구해볼까요? 농가 수취 비율은 올림픽 평균값을 쓰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는데 연도별 농가 수취 비율을 아까 같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출 시 동일한 농가 수취 비율 적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올림픽 평균값 쓰죠. 그럼 뭐70% 하나 지우고 80% 하나 지우고 그럼 농가 수취 비율은 78% 더하기 76% 더하기 74%를 나누기 3을 해라. 그럼 몇 퍼센트예요? 76%.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 수출 비율 구했으니까, 예, 이제 우리 기준 가격을 구할 거예요. 기준 가격은 생각나세요? 암산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예,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값을 구해서 이 5년도에 올림픽 평균 값을 구하는 거죠. 기준 가격이. 그래서 곱하기 농가 수취 비율 하면 됩니다. 그러면 4,600하고 5,300의 평균 값은 얼마냐면요. 제가 평균 값을 4,950입니다. 5,000하고 5,600은 5,300입니다. 예. 얘는 5,550이고요. 5,550. 50. 5,550. 얘는 5,200이겠네요. 얘는 5,400이죠. 이거는 수확기 가격이니까 이거 빼놓고 요 다섯 개 가지고 구하는데 이 중에서 올림픽 평균값이니까 제일 작은 값이 뭐 있어요? 제일 작은 값을 지워야 되겠죠? 4,950 하나 지우고 제일 큰 값이 5,550 있네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렇게 지우니까 요세 개, 5,300, 5,200, 5,400을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더하기 해서 나누기 3하니까 얼마냐면 5,300원이겠죠. 네, 5,3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 가격은 5,300원 곱하기 0.76. 왜 76인지 아시죠? 아까 농가 수취 비율을 76%를 찾아놨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냐면 4,028원. 수확기 가격은 5,400하고 5,900의 평균 값이 얼마냐면 5,650원입니다. 그럼 수확기 가격은 너무 쉽게 5,650 곱하기 0.76 4,294원. 그쵸?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푸니까 너무 쉬운데. 예. 그리고 세 번째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 수익과 이거 좀 올려볼게요. PAU, 일단 PAU를 알아야 되겠죠.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AU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구해볼까요?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면 아까 우리 가입 수확량이 6,000kg였잖아요. 6,000kg인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준 가격으로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기준 가격을 아까 얼마 했어요? 4,028원.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 4, 6, 8, 2, 4, 1, 6, 8. 2, 4, 1, 6, 8, 0, 0, 0. 근데 아까 저기에 쓰여 있었어요. 문제에. 뭐라고 쓰였냐면 보험 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 그랬으니까 2,416만 원. 아이고, 여기. 2,416만 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구했죠? 그다음에 기준 수입을 구해 볼게요. 기준 수입. 기준 수입 구할 때, 이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구하면 되죠. 기준 가격. 기준 가격 구하면 평년 수확량이 만 킬로그램 이래요. 만 킬로그램에 곱하기 기준 가격이 4,028원 해서 4,000 28만 원. 이게 기준 가격이에요. 그럼, 기준 수입. 그러면 이제 실제 수입을 구해야 되겠네요. 실제 수입은 거기 조사 수확량 얼마예요? 6,500kg.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200에다가 곱하기 작은 값 쓰세요. 뭐의 작은 값? 기준 가격 4,028원과 수확기 가격 4,294원 중 작은 값 쓰세요. 뭐 쓰면 돼요? 얘 쓰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2,698만 7,6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제 수입은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곱해줬어요.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구했죠. 기준 수입, 실제 수입, 보험 가입 금액 다 구했으니까 피해율은 기준 수입분에 실제 수입 아니요. 제가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잖아요. 이게 피해율이죠.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의 피해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이 얼마였냐면 4,028,000에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 얼마였냐면 26987, 26987,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0.33 나옵니다. 그럼 33%네요. 그럼 아까 얼마였죠?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에 24160000 마이너스라니 이런 망발을 곱하기 1이 아니고 0.33 빼기. 자기 부담 비율 0.2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했더니 314만 8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번 마지막 1과목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 문제 보면서 그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뭘까? 이거를 시험 문제로 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이제 책임 사유에 의하는 경우하고 의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환급해 주는지를 서술하는 문제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의 원예시설 상품이고요. 다 똑같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1년이 초과하는 경우의 계약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1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 계산하죠. 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1과목을 마치겠습니다.